did was wrong. Guess you got all you wanted. Yeah, I don't know why suddenly you're gone. You'll never be forgotten. Pretending no one is to blame. Too late to reignite our flame. How did I not see you? 안녕하세요, 액션맘입니다. 네, 오늘 경미하게 뒤에서 박은 100% 과실에 뒤쿵이 생겨버렸습니다. 난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고가 나봤는데 완전 조속해서 뭔가 좀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가시려다가 브레이크 타임을 좀 놓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동승자를 비롯해서 해당 사고를 낸 피해자 차주분도 다치시지 않았고 다행히도 내려서 또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보험 처리가 가능하면 비용적인 부분이나 몸이 다쳤다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. 근데 셀프 세차를 즐기는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제 지워질까 이런 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. 근데 제가 볼 땐 무조건 지워질 것 같더라고요. 이걸 어떤 케미컬을 써서 바로 없앨 수 있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앞에 선보이지 않았던 마프라 폴리시 클레버 페인트 클렌저입니다. 페인트 클렌저 하나면 이런 걸 지울 수 있다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치민의 프리미엄 마이크로 파이버 앰패드 전원 패드죠. 그리고 이건 또 이츠윈의 멀티타월입니다. 이 점화 패드를 보시면 여기는 경도가 좀 높은 곳, 폴리싱이나 유막 제거를 위한 패드고 요거는 살짝 더 부드러운 경도를 가지고 있는 스펀지 요런 걸 이제 작업할 때 쓰는 제품이에요. 또 안 된다면 좀 높은 곳으로 정말 보험 처리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고가 납니다. 뒤에서 100% 박은 거지만 요런 이제 케미컬 하나 들고 있으면 좋은 일 하고 싶으시면 선뜻 선처를 바란다 이런 느낌으로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깨끗해졌죠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액션맘이었습니다. 안녕.